안녕하십니까. 문툴란TV입니다. 자, 이재명의 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가 이제 25일,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도 증형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커 보입니다. 위증교사 재판부 생중계 안 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내용은 어제 그 이재명이나 민주당에게 더 불안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생중계하라고 요구를 해왔죠. 자,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뭐 인권 침해니 어쩌니 하면서 사실상 그 반대하는 입장을 이렇게 비렇게 왔는데, 만약에 이 내용이 뭐 이재명이 그렇게 크게 정치적 타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생중계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의견도 들어주면서 이제 생중계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그렇지 않고 이게 결국 내용이 이재명에게 정치적으로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는, 중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걸 갖고 어쨌든 간에 지금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고 뭐 이런 대선 주자고 하는데 이걸 생중계를 한다. 그뭐 부담이 엄청난 것입니다. 그 법원으로서는 이제 이로써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이저 위증교사 이 재판에서도 초상을 맞는 거죠.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이 법적으로 줄초상을 맞고 있다, 이런 표현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이제 이 위증교사는 물적인 증거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중형이 나오면 이뭐 2심, 3심에서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고, 속도도 상당히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저 위증교사의 재판은 심리가 비교적 다른 재판에 비해서 빨리 진행돼 왔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과 비슷하게 이것도 조기에 결론 날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서 대선 직전에 결론 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위증교사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중형이 1심에서 나오게 되면은 사실상 이재명의 정치 생명은 끝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빠르게 국민들 사이에서 이재명에 대한 평가, 이런 쪽으로 해서 더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법원에서 발표한 내용을 봐도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 뭐 이같은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라는 건 그런 거겠죠. 지금 이제 1심이니까, 이재명이 1심이기 때문에 뭐 2심도 있고 3심도 있는데, 1심부터 해서 이재명에게 치명적인 이런 1심 선고 결과를 대대적으로 생중계해서 이재명에게 너무 정치적인 타격이 가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하기가 좀 곤란하다, 뭐 이런 취지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말 자체도 결국 이재명에 대해서 위증교사 중형이 나올 거라는 걸 상당히 암시하는 발언이라고 보고, 관련되는 법익도 마찬가지죠. 좀뭐 공적인 측면과 개인의 어떤 그 사익, 이런 부분에서 뭐 적절히 조화를 했다는 것이니까 공익은 당연히 그 밝혀야 되는데, 이재명에 대해서 불리한 그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 보니까 결국 그런 내용들로 해서 생중계를 안 하기로 했다는 그런 점으로 결론이 도출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보면은 이게 형사합의 33부에서 대장동 재판하고 위증교사 재판 두 가지를 다 맡아왔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김동연 판사 입장에서는 이 위증교사 재판이 끝나도 이재명을 계속 봐야 돼요. 중형이 나올 텐데 중형을 생중계를 해놓고 그다음에 그뭐좀 지나서 다시 또 이재명 피고인을 상대로 해서 대장동 재판을 진행하기가 좀 껄끄러운 게 있었을 겁니다. 이 판사로서도 상대가 어쨌든 간에 제1당의 대표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상당히 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이죠. 김동연 재판부로서는.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런 점들을 봐서도 결국은 이거는 이제 위증교사는 이미 사실상 중형으로 굳어진 것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 이재명의 영장을 기각했던 유창훈이도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같은 재판부가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무죄가 나올 수가 없고 유죄인데, 남은 건 이제 형량만 남은 것인데, 형량이 위증교사는 위증도 무겁지만 위증교사는 더 무겁습니다, 이게. 그리고 그동안 이재명이 보인 그 법정에서 이거 태도, 불성실한 태도, 이런 것들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 이런 거볼때 특히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이제 김진성 씨에게 위증교사를 해서 자신이 그 관련 부분에서 결국은 그 무죄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재판 공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재명은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죄질이 안 좋아서 이건 뭐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재명이가 허위 증언을 요구한 것이 인정될 경우, 지금 위증교사의 고의성이 있다고 볼 것인가,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이 거짓인 줄 알면서, 그러니까 결국 이제 고의로
김 씨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되죠. 지금 모든 범죄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의성이 중요한데, 이거 뭐 당연히 고의성이 있다고 봐야 되죠. 자, 이재명이가 김진성 씨하고 통화하면서 증거는 없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좋겠다. 아, 그러니까 이제 내용을 모른다 하니까 내가 얘기한 대로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선 전화도 네 차례인가 집요하게 했고, 그 다음에 변호인을 통해서,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서 답안지를 보내주지 않습니까? 변론 요지서. 그래서 그걸 딸딸딸 외워가지고 공부해가지고 김진성 씨가 법정에 나와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의 고의성은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거짓인 줄 알면서 고의로 이렇게 허위 진술을 요청했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이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증거는 없지만 뭐 이런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그 재판 내내 자기가 주장했던 게 하나 있는데, 자기에게 그런 얘기를 제보해 준 사람이 있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자가 누구냐, 재판 내내 한 번도 증인으로 부르진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그것도 이상한데, 재판 말미에 증인이라고 불렀어요. 맨 마지막 증인으로 이재명이가 불렀는데, 그래서 뭐 짜잔하고 드디어 이재명이가 무슨 결정적인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을 불렀나 했더니 완전히 대대적인 역풍이 불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성남시장부터 알았던 KBS의 무슨 모 기자, 주재 기자라고 하는데, 자기가 그 기자한테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불렀어요. 재판에서 불러가지고, 이게 정말 그때 이 KBS 그 마지막 나온 증인이 맞다, 내가 얘기했다, 그러면 이제 뭐확 뒤집어지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이제 그런 얘기, 그 기자, A라는 그 기자를 통해서 자기가 들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기가 김진성에게 뭐 얘기한 거라고, 이렇게 발뺌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지금 완전히 황당하게 이재명이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어요. 마지막으로 법정에 나온 그 KBS 그 기자가 이재명이 하는 말은 도대체 무슨 소린지 알 수가 없다,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다, 또 나하고 무슨 뭐 그런 녹취록이 있다고 하니까, 좋아, 그러면 내 녹취록이 있다고 하면 녹음이 있지 않겠느냐, 녹음을 틀어봐라, 그럼 내가 들어보면 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결국 뭐 녹음물도 없고 완전히 그 순전히 흉악하게 녹취록 자체도 가짜로 이렇게 주장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뭐저 고의성, 이 고의성이 너무나 충분히 지금 드러난 상황이고, 뭐 하여튼 뭐 적나라하게 김진성 씨에게 집요하게 적극적으로 고의적으로 요구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본인이 자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저 위증 저 교사를 받았다고는 김지성 씨가 자기 죄를 자복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뭐 이거만큼도 핵심적인 증거가 없는 것이죠, 이게 지금.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이재명하고 직접 통화한 사람이고, 김진성의 목소리, 이저 이재명의 목소리가 약 30분에 걸친 그 녹음 테이프에 적나라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황당한 뭐 얘기를 하고 법정 밖에서 지금 뭐 언론 플레이를 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런 게다더안 좋은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의 저 76.3%가 징역형 이상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또 대형 자충수를 두고 있죠. 저 민주당과 이재명이 공직선거법에서 이제 유죄가 나온 부분에서 그걸 거기서 판결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현지 공직선거법이 뭐 이연령, 비연령이다 그러면서 이 벌금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려야 된다, 이런 그 법안을 제출한 이런 사실까지 있고, 또 하나는 자 뭡니까, 이 허위사실 유포를 아예 그저 공직선거법에서 빼자, 뭐 이런 행태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걸 저 법원이 딱 보면서, 위증교사 재판부가 딱 보면서, 이거 완전 사법 방해 행태고 사법부의 판결을 무력화하는 이런 아주 고약한, 정말 저 전대미문의 행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재명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저는 오히려 더 커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했던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위증교사까지 중형이 나올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뭐 이재명의 정치 생명은, 이게 1심이라고 하지만 지금 내용 자체가 고약하고 빠져나 증거에 의해서 철저하게, 상대가 어쨌든 이재명 아닙니까? 그 제1당의 대표고, 철저하게 이 지금 재판부가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재단할 것이기 때문에 바뀔 가능성도 없고, 요번에 했던 두 개의 줄추상으로, 선거법과 위증교사, 이 줄추상으로 결국 이재명과 그 친명계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고 사실상 정치 생명이 종식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예상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